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생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종관 센터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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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먼저 힌트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영화 포스터네요. 블랙호크 다운. 이 영화가 참 충격적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재미있게 본 영화였었죠. 그렇죠. 이게 모가디슈 전투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예. 두 번째 힌트.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이스라엘 하메스 전쟁 가자지구 전투를 보니까 이제 감이 오네요. 예. 네. 스탈린그라드나 가자지구 전투는 현재 군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지역에서는 작전하기 싫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작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또 힌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군인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네. 그런 작전이다. 근데 저는 두 번째 힌트에서 이미 감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힌트를 보고 딱 떠오른 건 시가전? 이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전에서는 빠질 수 없는 시가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군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약간 다를 때가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는 도시지역작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작전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꼽아보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로즈니 전쟁과 그리고 팔루자 전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시설, 교통인프라 이런 것들이 집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이 있는 지역에서 작전할 때는 별도의 일반적인 전투에서 좀 더 고려 요소가 더 많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교범도 만들고 이제 훈련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작전의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이 체첸. 전쟁 당시에 그로즈니 전투를 많이들 들었는데 체첸이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체첸보다는 체첸 반군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그렇죠.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상 이제 러시아 남쪽 지역은 잘 지리 시간에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지중해에서 쭉 들어가면 흑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를 가로지르는 산맥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코카서스 산맥 또는 카프카즈 산맥이라는 그 산맥이 있죠. 이 산맥이 굉장히 이제 아시아와 그 다음에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을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경계선이기도 하고요. 네. 뭐 고도가 알프스 산맥보다 더 높습니다.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 카프카즈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약간 동쪽에 치우친 나라가 바로 체첸이라는 나라입니다. 네. 크기를 봤더니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친 정도의 넓이의 그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이죠. 흔히 이제 자치공화국이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체첸 하면 이게 독립된 국가야? 아니면 러시아의 일반 행정 뭐 저 지방자치단체야? 이렇게 조금 혼돈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명칭은 자치공화국이지만은 러시아만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러시아는 22개 자치공화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소규모 부족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종의 자치공화국 형태로 지위를 부여하고 그 국가는 헌법도 있습니다. 국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나 이런 국제적으로는 전혀 국가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체첸의 도시가 그로즈니고 수도가 그로즈니고 그 그로즈니에서 도시지역 작전의 대표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그리고 1990년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정말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이 되죠. 체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인물들이 속속속속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오늘의 좀 중요한 인물 한 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네. 합니다. 모스크바 공군 학교를 졸업해서 전투기 조종사로 아프간 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공군 소장으로 예편을 한 분이 바로 저기 사진에 보이는 조하르 두다예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체첸인민총회라는 것을 창립을 하고 1991년 그로즈니에 위치한 체첸 인구시 최고 소비에트 회의를 습격을 합니다.
합격을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공산당 지부장을 살해해요. 살해하면서 최첸 인고시 자치공화국 자체를 와해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냐. 무려 90%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와, 90%의 지지요? 예. 선거의 참여율도 90%가 넘었어요, 참고로. 그냥 다 찍은 거네요. 그냥 다 몰려가서 다 그분을 찍은 거라고 와. 보시면 됩니다. 1993년에 이츠케리아 체첸 공화국 독립을 이제 바야흐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소련 붕괴되고 이제 러시아로 해서 연방국을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하나가 이탈해? 그럼 다른 것도 이탈할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옐친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요. 헌법 질서를 수립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 체첸을 정격적으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기준으로 보면 이제 12월 30일 날 저 그로저니를 포위한 상태에서 그로저니 안에서 체첸 반군들은 이미 준비를 다 완료한 상태에서 네. 러시아군은 이제 12월 30일 날 이제 포위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12월 31일 날 이제 들어가는 경우죠. 지도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로저니 시내가 있고 그 그로저니 시내 북부 지역에서 하나의 부대가 내려오고요. 네. 북부 지역에 이제 부대가 북부군 또 북동부군 이렇게 두 개의 부대가 있는데 북부 지역에서 두 개의 부대가 내려오고 서척에서 한 개 부대가 들어오고 동척에서 한 개 부대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북쪽 서쪽 동쪽이 동시에 공격해서 들어가는 게 러시아군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131 보병 여단이라고 북부에서 공격하는 부대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 거기에 81 보병 여단이 있었는데 이 두 부대가 31일 날 공격에 들어가다가 굉장히 큰 대규모 피해를 입습니다. 어떻게 피해를 입느냐. 일단 공격해서 아침 7시 공격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는데 들어올 때 체첸군이 일부러 격렬하게 그걸 사격이라든가 이걸 공격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참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저 부대들이 그로저니 시내 역 광장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게 오후 한 1시쯤에 도착했고요. 오후 3시쯤 돼서 부대들이 전부 그로저니 시내 선두부대는 그로저니 역에 도착했고 예하부대는 뒤에 쭉 늘어선 겁니다. 도로상에. 그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131 보병여단 같은 경우는 여단장 전사 병력이 한 2,000명 되는데 그중에 1,500명 사상. 전차 26대 중에 20대 파괴, 장갑차 120대 중에 102대 파괴. 괴멸이네요. 괴멸당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러시아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죠.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12월 31일이 사실은 그런 대규모 피해를 입고 러시아군이 정말 깜짝 놀라서 야 이렇게 해서 작전 실패할 수 있겠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날짜가 바로 1994년 12월 31일 날 러시아군이 피해를 입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혼란과 피해를 겪고 나서 러시아도 나름대로 군사적 전통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다시 그 교훈을 삼아서 두 번째 그로저니에 들어가서는 총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피해는 있었지만 결국은 작전을 성공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냐 하면은 그로저니를 당시에 포위하기 위해서 투입했던 병력은 전체 3만 한 5천 명 중에 한 6, 7천 명밖에 투입을 안 했습니다. 1차 전투에서는. 그래서 병력을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개 지점에서 뭐 모즈그독, 뭐 하샤브루트, 뭐 블라디카프카즈 이런 데서 병력을 더 끌어오죠. 그래 포위망을 더 견고하게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교체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중에 19사단장, 19기보사단장은 보직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군기를 잡은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북동부 부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래서 포위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화력을 집중적으로 다시 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피해가 증가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화력밖에 없다. 그래서 포병으로 기동로 좌우측에다가 건물을 포병 화력으로 이제 파괴하는 이런 이제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다 부셔버리면서 부셔버리는 거죠. 부셔버리면서 이제 기갑 부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꾸역꾸역 이제 밀고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대통령궁을 마지막으로 1월 18일 대통령궁을 공군 폭격기가 대형 폭탄을 떨어뜨려서 건물 자체를 한 10몇 층 정도 되는데 그 건물을 파괴하고 1월 19일 날 대통령궁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불과 뭐 2, 3km 막 길어봐야 한 5km 이내 거리를 한 2주 동안 꾸역꾸역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면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 그래도 바로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모습을 보면 와, 그냥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면서 그러니까요. 들어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훨씬 더 많은 피해도 입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희생을 감수하고 밀어넣어서 결국은 이제 1995년 2월 5일 날 그로즈니 시가지를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이하게 그 다음에 1996년도 5월 28일 날 휴전 협상이 체결이 됩니다. 휴전이 체결됩니다. 한참 뒤네요. 그렇습니다. 1년 후에 체결이 되는 네.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사이 기간에 체첸군이 산악 지역으로 철수를 했다가 네. 그로즈니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게릴라전을 계속 게릴라식으로 괴롭히고 심지어는 뭐 몇백 명이 들어가서 러시아군 그로즈니 시가지를 일부 점령하기도 하고 소규모 기지를 공격해서 피해를 가중시키고 또 뭐 심지어는 뭐 인질 작전도 하고 네. 이러니까 러시아 그 국민들의 반전 여론 야 체첸 이제 휴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이 한 60% 70%까지 올라갔는 거죠. 오히려 소련에게 배웠던 빨치산과 비슷하죠. 레지스탱스를 네. 잘 섞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엘친 대통령이 1996년도 6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될 수 있는 게 조금 불안전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첸하고 휴전 협상을 해서 선언을 한 겁니다. 5월 28일 날 휴전 협상을 딱 하면서 휴전 협상이 이제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조건이었는데 네. 체첸 안에 있는 비행장에서 휴전 협상 딱 하고 그 열친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전쟁은 끝났다. 러시아가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사실상 패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패배인데 예. 정치적으로 쇼를 정치적으로. 한 거죠. 그렇게 승리를 선언하고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러시아군이 다시 체첸을 침공을 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했던 두다예프가 1996년 러시아군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1차 전쟁 종전 후에 대러시아 언건파인 마스아도프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뭐 시종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반대 세력이 많았던 거예요. 강경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샤밀 바샤예프. 그래서 샤밀 바샤예프와 체첸 강경파들이 산악 지역의 응거에서 마사도프 정권과 러시아의 투쟁을 하게 되죠. 무장 투쟁. 이렇게 계속 게릴라전을 전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1999년이 되면 러시아의 실제적인 정치 권력이 푸틴한테 넘어갑니다. 옐친은 사실 2000년도부터는 옐친이 물러나지만 99년도 2차 체첸 전쟁은 푸틴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94년도에 1차 체첸 전쟁의 교훈을 잘 반영을 해서 작전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 그로즈니를 포위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체첸 전쟁에서는 12월 26일 날 작전을 시작해서 12월 30일 되면 그러니까 5일 만에 바로 그로즈니를 포위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훨씬 빠르네요. 빠르죠. 그리고 포위하면서 했던 작전이 뭐냐면은 그로즈니 주변에 있는 민간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로즈니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을 결국은 그로즈니 안에 있는 방군들과 연계해서 러시아군을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네. 아예 민간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체첸 그 그로즈니 안에 있는 체첸 방군과 협조적인 민간인은 아예 다 사살하거나 그야말로 이제 거주 지역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군이 훨씬 더 안정된 상태에서 일단 포위를 한 겁니다. 짧은 시간에. 그로즈니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에 거의 한 17일 정도를 무자비하게 포격 및 폭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30일 날 포위했지 않습니까? 1월 16일까지 들어가지 않고 외곽에 에워선 상태에서 화력으로만 초토화시켜버려요. 그전 1차전에서는 들어가면서 파괴를 했다면 예, 이제는 안 들어가고. 아예 안 들어가. 예. 그리고 포위한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거의 저항력이 기진맥진한 상태. 그때 기계화 부대를 투입합니다. 그게 이제 1월 17일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체첸 저항군이 1차 체첸 전쟁에서는 한 5주 정도를 치열하게 저항하면서 피해를 입혔는데 네. 2차 체첸 전쟁에서는 거의 2주 정도밖에 저항을 못합니다. 저항군의 전투력은 거의 소멸되는 2차 체첸 전쟁은 조금 1차 체첸 전쟁하고 좀 다르게 전개됐던 거죠.
끔찍합니다. 정치적인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푸틴이 집권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보기에는 정말 1차 체첸 전쟁에서 정말 무너졌던 자존심을 푸틴이 총리로서 실질적으로 2차 체첸 전쟁을 지도해서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국민적인 아주 영웅처럼 돼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또 하나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때를 시점으로 인해 계기로 러시아의 민족주의, 러시아 민족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더 증가했다. 이런 국제정치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체첸은 이제 더 이상 독립을 무력으로 쟁취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이런 걸 그 일종의 자포자기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심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1차 체첸, 2차 체첸 전투에서 140만, 150만 밖에 안 되는 체첸인들 중에 민간인이 20만 이상이 사망했다는 게 국제기구의 평가입니다. 러시아와 체첸의 전투는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만나볼 도시지역 전투는 미군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팔루자 작전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다음 주에 재밌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2004년 이라크 중부 도시 팔루자에서 미군의 자존심을 건 도시지역 작전이 펼쳐진다. 이라크 저항 세력의 본거지였던 팔루자. 반군들이 미군과 민간인을 급습해 잔인하게 살해하자 미국은 철저한 보복에 나선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했던 1차 팔루자 작전은 반군 소탕에 비해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으며 실패로 돌아간다. 6개월 뒤 미군은 작전을 다시 세워 2차 팔루자 전투에 돌입한다. 이전보다 압도적인 전투력을 확보하고 적군을 속이는 기만 작전을 실행하는데 1, 2차 팔루자 전투를 통해 살펴본 도시지역 작전. 과연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전술은 무엇인가? 현대판 공성전 도시지역 작전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